10가지 자연수 중 서로 다른 두 수를 임의해 선택한다 그랬으니까. 자, 일단은 짝수 10개, 아, 짝수 5개, 홀수 5개 있겠지. 곱하기가 짝수가 되려면 짝수거나 아니면은 짝수 홀수면 되거든. 응? 그럼 봐봐라. 짝수니까 짝수 달려면 5개 중에서 2개를 뽑으면 돼요. 짝수 2개. 이거랑 아니면 5개 중에서 짝수 1개 또 홀수 5개 중에서 홀수 1개 이렇게 뽑으면 된단 말이야. 이걸 계산해 보면 35가 나온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 두수의 곱이 짝수가 되려면 짝수 곱하기 짝수 또는 짝수 곱하기 홀수거든. 그래서 짝수 2개 뽑는 거는 그러니까 10개 중 자연수 중에서 짝수가 5개밖에 없으니까 5개에서 짝수 5개에서 2개 뽑는 거이 경우. 그 다음에 짝수 5개 중에서 짝수 하나 뽑고 홀수 5개 중에서 홀수 하나 뽑는 거 이렇게 하면 두수의 곱이 짝수가 되는 경우를 찾을 수가 있다. 답은 35다.